오세요. 네, 그렇죠. 네. 오늘 안 힘들었어요? 저는 김장 많이 해봤어요. 할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셔서요. 아, 그랬구나. 글은 많이 썼어요? 조금요. 쉬는 날이라도 많이 써놔야 할 것 같아서요. 노트북 정말 감사드려요. 뭘요? 그래도요. 이제는 도서관 가지 마요. 괜히 회사에 오래 남아있지도 말고요. 아셨어요? 그럼요. 이제는 동희 씨 뭐 하는지 다 알죠? 아 참, 노트북 빌려주는 값을 만 안 했다. 돈 받으시게요? 당연하죠.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나 보여줘요. 뭘요? 동희 씨가 쓴 거. 네? 그 노트북 됐다 비싼 거예요. 그러니까 동희 씨가 쓴 거 내가 제일 먼저 보게 해줘요. 네? 아, 생각해 볼게요. 어, 미주야. 웬일이야? 성준 씨 뭐해? 어, 잠깐 나왔어.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주말인데 연락 한 번 없고? 이사들이랑 골프 나간다고 했잖아. 그렇지 않아도 방금 돌아왔어. 박 전무가 골프 강의라 힘들었어. 고생했네. 실력은 좀 늘었나? 싱글? 아이고, 대단하십니다. 성준 씨 뭐 했어? 오늘 김장했어. 성준 씨가? 어머니가. 난 옆에서 거들어드렸지 뭐. 어, 미주야,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도기 씨! 도기 씨 같이 가요! 성준 씨! 성준 씨! 뭐야? 도기 씨!